어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그랜드 에비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국외 거주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지난해 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동해변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와 투표권을 허용하자는 뉴욕 주민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그랜드 에비뉴에서 한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여성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해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인 레오니아, 팰리세이즈 파크, 리치필드를 통과하는 그랜드 에비뉴. 상가들이 밀접해 있는 브로드 에비뉴에 비해 지나다니는 보행자의 수는 적지만 심심찮게 사고가 발생하는 도로입니다. 어제 오후 그랜드 에비뉴와 루비 에비뉴 교차로 인근 지점에서 한인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그랜드 에비뉴를 횡단하려던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웨스트 루비 에비뉴에서 그랜드 에비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난 그랜드 에비뉴는 잉그루드에서 리치필드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95번 고속도로와 루트 4 그리고 46번 도로와 연결돼 있어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고 인근 다른 도로에 비해 차량의 통행 속도가 빨라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팰리세이즈 파 구간의 경우 신호등은 센트럴 블러버드 교차로 단 한 곳.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통행량도 많아 연결도로에서 진입하기도 어렵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기도 쉽지 않습니다. 팰리세이즈 파 타운은 신호등 설치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복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 구간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양보운전 또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 국세청이 국외 거주자들의 미신고 은행 계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자가 1,001명에 이르면서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의 국적 포기 추세를 고려하면 지난해 2,999명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가 늘고 있는 이유에는 미국 국세청이 국외 거주자들의 미신고 은행 계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09년 스위스의 UBS 은행이 부유한 미국인들이 국외에 자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 은닉 계좌를 찾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캠페인 이후 세금과 벌금 등의 명목으로 4만 3천 명으로부터 60억 달러를 추징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거주지와 상관없이 미국인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외에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세금을 매깁니다. 또 한 개 이상의 국외 계좌에 만 달러 이상을 예치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 계좌 미신고에 대해 매년 예치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국외 거주자 대부분이 계좌 신고 의무를 잘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지난해 껑충 뛰었습니다.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만 3천여 명이 새로이 영주권자가 됐는데요. 미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어제 공개한 2013 회계연도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23,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 이후 4년 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이 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해인 2009년 2만 5천여 명, 2011년 2만 2천여 명, 2012년 2만 800여 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2013 회계연도 한인 영주권 취득 내용을 보면 취업 이민이 14,300명으로 61.8%를 차지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6,978명, 가족 이민은 1,7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 영주권 취득은 인도 3만 5천여 명과 중국 2만여 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주별로는 뉴욕이 2,100여 명, 뉴저지 1,600여 명 등 뉴욕과 뉴저지에서 3,831명이 새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전체 한인 영주권 취득자 비율에서는 16.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영주권을 취득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7,770명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99만 553명으로 멕시코가 가장 많은 13만 5천여 명, 중국이 7만 1천여 명, 다음은 인도와 필리핀, 한국은 여덟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자도 지난해 모두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발동이 걸린 동해 병기 법안이 뉴욕주에서도 탄력을 받으며 한인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백지화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뉴욕주 의회 회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해 병기 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을 추진했던 일부 관계자들도 이미 연내 입법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 주 상원에서 가결된 동해 병기 법안이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일 오는 19일 이전인 오늘과 내일 중으로 주 교육위원회 표결에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캐서린 놀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주 교육위는 현재 법안 처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법안 발의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들도 다음 회기에 다시 시도해 보겠다며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016년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 모든 교과서에 일본애와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동해 병기 법안은 지난달 뉴욕주 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지만 주하원 교육위원회가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입법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동해병기 법안 처리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법안이 벽에 부딪히자 어제 뉴욕주 의회에서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포괄적 이민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드림 법안과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 등을 모두 합쳐놓은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하지만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희박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거스타보 리베라 주 상원 의원이 어제 발의한 뉴욕 주민 법안은 뉴욕주에 최소 3년 이상을 거주하고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한 주민에게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가 시민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뉴욕주 270만여 명의 서류 미비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불체자에게도 뉴욕주 모든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의원이나 각 카운티, 시, 타운의회, 의원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각종 전문 분야 라이센스도 취득할 수 있으며 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와 각종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림법안과 같은 대학 학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의회에 계류 중인 불체자 또는 이민 관련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안 역시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특히 주림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하원은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부결된 상태입니다. 한편 리베라 주 상원 의원은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이것만큼 포괄적인 이민자 관련 법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기에 이어 푸드스탬프 깡 사기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카드로 음료 1달러 99센트를 사면 41달러 99센트를 결제하고 차액 40달러를 20달러씩 나눠 갖는 수법으로 수만 달러를 착복한 한인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푸드스탬프 카드 사기로 수만 달러를 착복한 한인 마켓 업주가 지난 6일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미니마트를 운영하며 이른바 푸드스탬프 깡사기 행위를 저질러온 한인 조모 씨를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탬프 카드인 EBT 취급 허가를 받은 조 씨는 2012년 이후 고객들이 EBT 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고객들에게 현금을 내어주면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착복한 혐의입니다. 조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쿠키와 음료 등 1달러 99센트어치의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의 EBT 카드로 41달러 99센트를 결제한 뒤 차액 40달러 중 20달러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내어주고 나머지 20달러는 자신이 갖는 이른바 푸드스탬프 깡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당국은 매월 4,000달러대의 EBT 매출을 기록하던 조 씨의 업소가 갑자기 2012년 1월부터 월 EBT 매상이 2배로 오르고 그해 6월에는 2만 5천 달러까지 뛰는 것을 수상히 여겨 함정 수사를 벌여 조 씨의 사기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떠있는 마음에 예상치 못한 사고도 많습니다. 뉴욕시가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3주간 제한속도와 신호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사용, 그리고 부적절한 방향 전환과 보행자 양보 무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캠페인 비전 제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24시간 내내 실시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은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행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빌 드블라주오 뉴욕시장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전 제로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로 지난달에는 48시간 동안 5천 건에 가까운 위반 티켓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발급된 속도 위반 티켓 8,407건의 절반에 달하는 것입니다. 보로빌로는 브루클린이 1,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퀸즈는 1,219건, 맨해튼 1,175건, 그리고 브롱스와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각각 700여 건과 300여 건 등이었습니다. 뉴욕시는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90에서 600달러의 범칙금과 함께 3에서 1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또 같은 달 보행자 양보 무시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을 펼쳐 이틀 만에 5천여 건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